안녕하세요. 정용환 목사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 등록을 하기 위해 이제 어스틴에 온지두 달, 세 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약속 잡혔던 게 오늘이기 때문에 왔는데요. 기다리면서 또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부터 목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월요일, 화요일은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아마 감기 시즌이라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아니지만 생각난 김에 주일 전까지는 목소리가 잘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한 가정 생겼고 또 열심히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계속적으로 더 영혼들이 와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더 있어요. 근데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도 하시고 또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트라이얼로 장소 계약을 했던 것을 이제는 1년 계약을 놓고 이 미국 목사님과 계약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당연히 소비해야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저희가 더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역 공부도 할 장소나 또 사무실로 쓸만한 공간이나 창고 공간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공유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믿음 안에 실행해 갈 많은 예배적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또 관계적으로도 미국 교회와 목사님과 또큰 어려움 없이 또 사용 면에 있어서도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계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처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멈추게 하시고 멈추시고 그 장막을 짓게 하신 땅이 이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복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장소적 계약이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11월에 굉장히 소규모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땡스기빙 때 블레싱 디너도 하고 싶고 겨울에는 집회도 하고 싶고 겨울 성경 학교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환경의 문이 열려야겠죠. 그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바오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안팎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항상 기도해 주실 때 저희 가정 자녀들 다 건강한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가 사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또 교회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집에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파트타임도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중보 부탁드리고요. 힘을 내서 계속적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또이 지역과 도시를 위해 섬겨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중보기도 때는 또 다시 응답의 소식들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또한주또 삶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